안녕하세요, 장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 이거 좀 익숙하세요? 무슨 라벨인지? 이게 파란 색깔 바탕에 흰색 글씨,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그리고 빨간 색깔 바탕에 흰색 글씨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보이세요? 투명 바탕에 흰색 글씨.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 투명 바탕에 검정 글씨. 이건 잘안 보이시죠? 투명 바탕이, 흰색 글씨. 투명 바탕이 흰색 글씨 잘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하지만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그쵸? 폭은 70mm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광폭이에요, 광폭. 보실래요? 요거는 70mm. 요거는 50mm. 두께 차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 색깔 있죠? 빨간 색깔 바탕에 흰색 글씨. 그쵸? 좀 특이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이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죠? 투명 바탕에 흰색 글씨가 아까 출력됐을 때는 별로 좀 이상했죠? 근데 붙여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이쁘죠? 감각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 창성지에 대해서는 프린터하고 요런 라벨. 그쵸? 색깔 들어있는 다양한 라벨들. 그리고 이 라벨을 가능케 해주는 이센흰 색깔, 하양 색깔이라고 하죠. 하양 색깔 바탕에, 보이시죠?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의 라벨지예요.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떤 라벨을 많이 보셨냐면, 보이실래요? 제가 또 오늘 출력 서비스 해드린 건데,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검정 글씨로 주로 보셨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검정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보세요. 파란 바탕이나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예요. 그래서 저희는 창성젤에서는 라벨, 이런 라벨,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흰색 리본 전부 다 저희가 소싱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보실래요? 그러면 아까 이거 보세요. 맛 보장. 그리고 하나는 커피에다 보이세요? 컴포스도 물론 할수 있는 이건 인쇄된 거고 보시면 맛 보장 써 있죠. 이게 바로 투명 바탕 흰색 글씨를 가능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실래요? 이러한 어떤 배진 미스 넛인데 이렇게 해서 맛 보장 그렇죠? 투명 바탕 흰색 글씨를 쓰면 이렇게 돼요. 되게 이쁘죠?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이게 바로 이해 가시죠? 빨간 바탕에 검정 글씨 그렇죠? 요거는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해 가시죠? 오늘은 요 흰색 라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만든 건데, 요 보이시죠? 사랑에 이쁜 하트 모양도 이렇게 넣은 거예요. 훨씬 이쁘죠? 그쵸? 흰 색깔이, 요런 게또 장점이 있어요. 떼어놔서 보여드릴까요? 그쵸? 사랑에 이렇게 모양을 넣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출력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해 아까 했던 거 제가 출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랑해. 그리고 보시면 하트 모양. 그렇죠. 이렇게 멋지게 다잘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건 커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르고, 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사랑해. 되게 이쁘게 보이시죠? 그리고 벗겨날 때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셔서, 여러분들 이 사랑해. 파랑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정말로 이쁘죠? 그걸 제가 잠시만요. 다른 데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거 흰색 바탕이었죠. 투명 바탕. 여기다가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어때요?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도 되게 이쁘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되게 이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네. 아까 그거 출력했던 거 보이시죠? 파란 색깔도 하트 모양. 되게 이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아까 홍길동 보여드렸죠?
또 요거는 무슨 방향이냐면 배수 방향. 이게 배관에도 붙일 수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그렇죠? 배수 방향. 이게 또 방수와 오개 용으로 잘 많이 쓰여요. 보셨죠?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셨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흰색 바탕에 흰색의 글씨를 찍을 수 있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에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배수관 라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소개시켜드린 거 노랑 색깔도 자연색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 색깔, 파랑 색깔 아까 투명에다 흰 색깔 찍었죠, 그렇죠? 그리고 노랑에 흰 색깔, 그렇죠? 이거는 붉은 색깔의 흰 색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김요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출력이 좀 덜 된 부분이 가끔 보여요. 이거 온도가 맞지 않았는데 이건 불량이라기보다는 이 프린터 자체의 특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열전사 프린터기의 습성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그건 저희가 불량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마세요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점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이 좀 덜 된 모습. 하지만 이게 불량이라 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멀리에서 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다 소개시켜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